이게 뭐야? 5평파 트럭에 휘러브가 개작살이 났는데요. 우리 형은 보자마자 수리견정 나와버렸죠. 개작살 난 휘러브를 개작살 나는 선반 위에 올린다니 결말 스포 수준인데요. 깨진 부분 안쪽으로 면정리를 시작합니다. 라이닝 죽이죠. 철밥은 보지 마세요. 바로 나사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. 여기에 잡아서 뭘 하려는 거지 설마. 설마 그거 맞죠? 이렇게 나사산 작업을 하면 길이 조절도 쉽고 마찰면도 많아져 좋을 겁니다. 너무 깔끔하게 잡혔죠. 이젠 앞쪽에 떨어져 나간 녀석을 가공해 볼 건데요. 저기는 언제 용접을 한 거지? 일단 울퉁불퉁 면정리부터 작업합니다.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이번엔 외부의 나사산 작업을 할 건데요. 형님의 성스러운 손마감까지 더해지면 마무리. 아까 나사산 파놨던 원판을 올리고 한 대 맞을 뻔했죠. 산재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. 둘이 아주 잘 맞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. 끝까지 이질감 없이 들어가 버립니다. 내부에 용접 작업을 해주고 다시 라이닝, 단면 정리까지 해주는데요. 나사산을 안쪽에 잡아줄 겁니다. 오늘 나사산은 공수교대 아주 바쁩니다. 잘 파졌죠? 체크까지 완벽하죠? 여기까지 작업은 어처 완벽하고 추가로 연장해줄 녀석을 가져왔는데요. 원래 길이에서 나사산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추가해줘야 하죠. 이제 보니 이게 원본이고 방금 끼운 게 추가판이네요. 나란 남자 눈썰미 개작살났네. 나사산 작업해주고 오늘 작업을 보면 단순 반복 작업 같지만 이 과정을 생각해냈다는 게 놀라운데요. 잠시 내려놨다가 3단 합체를 할 겁니다. 좀 야하네요. 당연히 이질감 없이 알맞게 들어가죠. 이런 거 보면 도대체 무슨 재능을 타고난 건지 궁금한데요. 시원하게 두 줄 다 용접해주고 울퉁불퉁 면정리를 해줄 건데요. 단차가 아주 심해 보여 저라면 포기하겠지만 우리 형이라면 다르겠지. 내 눈엔 아직 안 맞는 것 같은데. 형 아직 안 맞는 것 같은데 방청제 바르면 어떻게 해 형. 이럴 거야 정말로. 진짜 이대로 마무리하면 어떻게 해. 아무리 손님이 여기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신뢰가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고. 아이 따봉 초대형 유튜버가 알